환경운동의 선구자였던 수경 스님은 2010년 은거에 들어가 지금까지도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수행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경 스님이 지난 봄 불교 환경운동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불교 평론에 실었는데요. 기획보도 다시 불교 환경운동 마지막 순서는 수경 스님의 글을 중심으로 불교 환경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짚어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불교 환경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진 2000년대, 수경 스님은 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로서 전국을 누비며 환경 문제를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2010년 문수 스님의 4대강 반대 소신 공양 이후 수경 스님은 홀연히 모습을 감췄고 지난 봄 오랜 침묵을 깨는 글 한 편을 불교 평론에 기고했습니다. 특별기고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수경 스님은 이 글에서 환경 문제는 국가나 기업의 책임에 비하면 개개인의 몫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를 도외시하고 우리의 문제로 묶음 처리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일갈합니다. 스님은 다만 매일 생계가 벅찬 사람들에게 환경을 운운하는 것도 죄스런 일이라며 승가가 환경운동의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승가 모두가 환경운동가가 될 것 없이 부처님이 행하신 대로 본분사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 이를 위해선 승가가 정치와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환경 문제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에게 개인을 대신해 죽비를 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어른 스님들께서 그렇게 한 말씀씩 해주시는 것들이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수경 스님의 어떤 그런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또 생각하는 또 저희들의 생활 양식과 연관되어서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읽었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불교 환경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수경 스님은 음식 쓰레기라는 말에서 낭비를 떠올립니다. 음식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목숨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합니다. 소욕지족은 그저 알뜰한 삶이라는 수경 스님.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종이컵 쓰지 않는 게 방생이라는 인식을 불자들이 먼저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생태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쓰지 않는 물건은 무소유 정신을 따라 서로 나누는 생활 양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불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는 무소유의 가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두가 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쓰지 않는 물건들 갖고 나와서 서로 선물처럼 나눠주면서 주고받는 그런 무소유 나눔 장터를 갖다가 좀 실시해보면 어떨까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불편을 감수하는 인류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